주먹을 먹는 날개 주먹을.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롯데마트에서 구입한 라면 본가 롯데라면이라는 제품인데 아주 매운맛이라고 되어 있네요. 청양고추와 마늘을 첨가해서 얼큰하고 맛있게 매운맛이라고 되어 있고 다섯 개 들어있는데 한 3,700원? 뭐 저렴한 정도의 제품인 것 같습니다. 뜯어서 봅시다. 뜯어서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라면 본가라고 해가지고 라면 봉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유탕면류 500ml 넣고 4분간 끓이시면 되겠고요. 손으로 반죽이 커서 부드러운 면발?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디서 팔도에서 만들었을까요? 어디에서 만들었을까요? 삼양식품에서, 삼양라면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영양성분 보시게 되면 당류 3g, 지방 14g, 포화지방 좀 많은 편이고요. 나트륨 뭐 거의 무차는 거, 뭐 비슷한 것 같네요. 자, 뜯어보시게 되면 면발은 뭐 일반 삼양라면 같은데, 느낌인데. 자, 면발. 괜찮네. 신라면 같은 느낌이 느끼네요. 자, 이런 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플레이크. 플레이크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한번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끓여갖고 왔는데요. 뭐 향은 뭐 그냥 삼양라면 같은 그런 느낌? 자, 돼 있고, 자, 국물 얼마나 매울까? 아, 어우, 확실히 좀 칼칼하긴 하네. 근데 뭐 이렇게 뭐 고추장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 뱃속에 들어가면서 뜨뜻한 그 뜨뜻함보다는 그 입안에서 좀 칼칼한 그런 느낌에 아 좋다. 그러면 그래도 칼칼한 게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깊은 그 고추장 같은 경우로 낸 것보다 좀 고춧가루나 그 그런 거 낸 것 같은 경우 그렇게 나오기도 하죠. 자, 면발은 어떨까요? 면발은 뭐 그냥 삼양라면 그런 면발이랑 비슷한 느낌 정도인 것 같네요. 자, 아, 국물이 좋다. 국물이 물론 이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 저렴한 제품들 보기에는 이제 PB 상품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주 괜찮다기보다는 저렴한 제품 중 좀 저렴한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좀 이건 이제 국물이 확실하게 칼칼해서 매운맛 저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아주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장난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왠지 치즈가 땡겨서 국물은 조금 버려고, 자, 여기다가 해서 치즈만 비벼서 먹어봅시다. 조금 더 넣어야 되는데 면발이 부를까봐 조금만 했더니 조금 들러갔다. 에이, 원래 같이 넣고 끓여야 되는데 국물만 그냥 보려고 한 것 같고요. 했고요. 자, 치즈가 들어가서 부드럽고 좋은 건 확실히 좋은데 전자레인지에 한 30초 정도 돌렸더니 면발이 좀 탱탱 부르셨네요. 바로 먹어야 되는데. 자, 하여튼 뭐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는 라면 제품인데 뭐 맛은 뭐 그냥 국물이 아주 그냥 좀 매콤 청양고추로 칼칼한 맛을 낸 건 좋은 것 같고요. 뭐 그거 외에 면발은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드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건더기는 좀 푸짐한 것 같은데 라면 건더기가 뭐 푸짐해야 그 정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네, 그러니까.